자, 이번에는 기타 재료를 이용한 기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주변에 찾아보면 멋내기로 적합한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갖가지 재료로 멋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한때 유행했던 호일 켈리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건 본드인데요. 지그에서 나오는 본드인데 이렇게 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본드로 먼저 별이라는 글자를 먼저 써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자, 표시가 잘안 나는데요. 별 중에서 한 획을 이불로 빼고 썼습니다. 자, 별이라는 글자를 먼저 썼습니다. 자, 본드는 약간의 푸른색이 섞여 있어서 글을 쓴게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호일을 덮어서 문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씨를 쓴 부분은 이렇게 붓는 게 표시가 납니다. 자, 별자를 썼는데요. 이렇게 보면 글씨가 쓰여진 부분은 이렇게 붙어서 잘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잘 붙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매번 난타는 아니고요. 할때 이게 실패할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하고 나서 떼고 다시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덜된것 같아요. 다시 문질러 보겠습니다. 저도 할 때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성공한 확률이 많지를 않아서 제가 소개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별자가 자 호일에 약간 보이나요? 예, 별자가 아주 아름답게 컬러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별자가 완성이 됐는데요. 또 붓펜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붓펜으로 별처럼 처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나는 당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제 이름을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네임펜으로 2019년 이렇게 쓰고 글샘처리.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별 스티커입니다. 별 스티커. 어떤 걸 할까요?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별 스티커를 이렇게 떼서 여기에 하나 붙입니다. 붙이고, 자, 이것도 여기에도 하나 붙일까요? 여기도 하나 붙이고, 자, 여기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스티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재료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여기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별은 이 정도로 붙여놓도록 하고요. 자, 이건 문구점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글리터 글루라고 풀입니다. 풀. 펄이 섞여 있는 풀인데요. 자, 이걸로 여기에다가 하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그러는데 마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쓰고 나서 마르는데 시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하트를 그려주면 예쁜 이렇게 엽서가 완성이 되겠죠. 이쁩니까? 자, 이것처럼 주변을 살펴보면 활용할 재료들은 늘려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렇게 매니큐어라든지 이런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연구하시면 자신만의 멋진 재료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각가지 재료로 멋내기 기법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소개드린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멋내기를 하기 위한 기법을 최대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만큼 이해만 잘 하시고 응용만 잘 하신다면 아마도 엄청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도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기법으로 이제부터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소개할 작정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